예, 안녕하세요. 오늘 나윤석 이사님이랑 그 쉐보레 볼트 EV 그 에코랠리 왔는데요. 그 전에 쉐보레 V볼트 잠깐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 사극에 숨어있는 나윤석입니다. 와, 저도 숨어지네요. 지금 말에 따르면 ER EV잖아요. 네. 예. ER EV 하면은 생소하신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보통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플러그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 보통 하이브리드는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달리면서 그냥 버린 에너지, 예, 충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처럼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기본 구조는 하이브리드랑 똑같아요. 예. 그 소리는 엔진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전기를 보조 동력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전기차처럼 순수 전기 모드로도 꽤 달릴 수 있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얘는 ER EV는 뭔가 좀 그 레인지 익스텐더라고 하는데, 네, 좀 생소하죠? ER EV는 구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쓰잖아요. 근데 ER EV는 글자 그대로 레인지 익스텐더라는 거 달려 있어서 엔진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 모터를 굴려주는. 예. 그러니까는 가다가 쓸 걱정이 없는 전기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엔진은 있지만, 네, 전기 모터가 이제 구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구조적으로 전기차에 가깝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엔진의 경우에는 발전만 하는 거죠. 아, 그게 좀 애매해요. 원래는 ER EV는 진짜 발전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i3에 보면 레인지 익스텐더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예, 그 엔진은 정말 발전기예요. 예. 그런데 이 볼트 ER EV의 경우는 엔진으로 직접 구동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특정 구간에는 그냥 엔진이 바퀴를 굴리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기 구동이 메인이고요. 예. 아주 특수한 상황 일부에서만 엔진으로 구동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특수한 상황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엔진의 특성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예. 엔진이 변속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엔진이 토크 밴드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엔진하고 바퀴를 직접 연결하게 되면은 차가 출발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속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엔진하고 이 바퀴가 직접 연결이 돼도 굴리는데 이상이 없는 상황. 예. 그거는 이제 중고속 크루징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만 제한적으로 엔진으로 바퀴를 직접 굴리게. 쉐보레 그 보도자료 보면은, 네, 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기계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는 모드가 제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예, 그건 뭐냐면 엔진하고 이 바퀴 사이에 변속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냥 클러치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전혀 연결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평소에는 안 붙여놔요. 예. 어쨌거나 그냥 기본적으로 이 차는 거의 대부분의 모드에서, 네, 전기 모터로만 움직이고, 아마 95%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네. 그냥 전기차로 보는 게 편하겠네요. 네. 자체 충전도 가능한.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아는 퓨어 전기차는, 네, 자체적인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방전되면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우에 배터리가 방전해서 멈출 걱정이 없는 거죠. 네. 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자가 발전. 그래서 그 발전을 하는데 실제로 달려보면 그 발전을 한 거를 충전을 하느냐. 예. 충전은 그다지 많이 하진 않고요. 예. 그게 그냥 모터로 바로 가요. 이게 구조적으로 구형과 달라졌죠. 이게 2세대인데요. 예.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모터, 작은 모터 이렇게 있었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사이즈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모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는 더 이제 발전용으로 더 많이 쓰고, 예, 하나는 이제 구동용으로 더 많이 쓰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긴 해요. 하지만 이제 모터 하나의 힘이 더 강해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전에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바퀴를 굴리는 상황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이 차는 이제 모터 하나의 출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 그 모터를 더 적극적으로, 예, 구동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 그래서 더 순수 전기차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1세대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논란이 있긴 했죠. 그렇죠. 아리까리하고 그리고 보도자료에도 아리까리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보도자료에도 네. 보면은 이게 순수전기차의 ERDV냐 물어보면 하면서 딴 얘기로 넘어가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세대는 네. 그거보다 좀 더 순수전기차에 가까워요. 예. 네. 실제로 지금 뭐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지금 주행하다 보니까 네. 뭐 그냥 그 일반적인 전기차와 네. 많이 비슷하고 그렇죠. 예, 지금 달리다가 가속페달 딱 뛰면은 보통 이제 일반 자동차 치면은 그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강하죠. 예.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주행 모드가 정상, 스포츠, 산악, 대기. 산악은 뭐죠? 산악 모드는 다운힐에서 회생제동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엔진 브레이크를 더 거는 거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네. 산악하니까 올라가는 그런 거 얘기할 때 내려갈 때 그 회생을 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충전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그렇죠. 예. 버리는 위치 에너지를 더 회생을 한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그냥 움직이면 전기차랑 뭐 똑같은데 뭐랄까 예전에 비하면은 되게 그 작동이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옛날에는 자동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동차인데 엔진차냐 전기차냐. 예. 그러니까 그냥 차예요. 예. 차인데 구동 이 파워트레인이 뭐냐. 예.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옛날에는 전기차는 전기차 나름의 특별한 맛이 있어야지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연스러운데 그 전기차의 장점을 잘 살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소리고 이건 완성도가 안 높아요. 삑삑거려서. 지금 이거 오작동 하는 건가요? 네, 오작동이네요. 이건 전기차하고 상관없고 이 차의 완성도예요. 그 센서의 문제겠죠? 그렇죠. 꺼요. 어떻게 꺼요? 아 이거? 아. 네. 그리고 이 차가 당연히 네. 이제 엔진이 안 도니까 네. 조용하죠? 엄청 조용하죠? 진동도 전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전기차들이 그 엔진 소리가 안 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도로 소음이 과장이 돼서 부각됐죠. 예. 그래가지고서 막 타이어에서 돌 튀는 소리 이런 거 다 들렸잖아요. 근데 요즘의 전기차들은 그 소리가 부각된다라는 거를 알고 하체 쪽의 방음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배터리 팩이 이 차도 보면 센터 콘솔, 이 센터 채널을 따라서 있잖아요. T형, T자인가요? 네. 예. 그럼 배터리 팩에서 열이 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열도 더 해야 돼요. 아. 안 그러면 실내가 따끈따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예. 네, 그래서 그 열을 냉각장치로 따로 모아서 그걸 히터 열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소리는 실내로 필요 없이 전달되는 열은 최대한 막는 게 낫다. 그러면 그렇죠. 차도 더 조용해지죠. 네. 확실히 지금은 딱 에어컨 딱 1단만 틀었는데 요 송풍 그 소리만 아주 그냥 송풍 네. 그 나는 소리만 아주 작게 들리는 거죠. 맞아요. 제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제가 크게 들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러니까 진동 소음에 되게 민감하시다 그러면은 네. 저는 이거 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네.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조용한데 내가 조용하려면 바닥 소음을 막아야 된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옛날 차보다 확실하게 진화했다는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리고 또 예전에 탔던 뭐 몇몇 그 좀 1세대 전기차라고 해요. 예, 급이 낮은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예. 되게 노면성이 많이 올라왔는데 맞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은 속도는 아니지만 되게 방음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노면이 안 좋거든요 여기. 예,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별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나이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체가 예. 되게 단단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이 예. 차가 그러니까 전기차이기 때문에 하체가 좋은 게 아니고 차 자체가 단단해요 그냥 그. 그 GM 차들이 보면 뼈대에다가 돈을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예. 게다가 이제 무게 중심이 낮잖아요. 배터리 팩이 크니까 예. 이제 그런 거 이것저것 합쳐져 가지고 차가 이제 되게 단단하고 바닥으로 깔린 느낌. 그런 거가 되게 좋아요. 이 차가 근데 네. 그 구형보다는 오히려 가벼워져요. 105kg인가? 네네 가벼워요. 예, 가볍죠. 오히려. 그러니까 배터리 팩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졌던 소리예요. 결국은. 그 아까 읽어보니까 네. 전지의 수는 조금 줄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셀의 수는 줄고 예. 그 셀 자체의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볼트 수를 그다지 안 높여도 예. 암페어 수가 올라가면 되거든요. 아. 결국은 에너지는 볼트 곱하기 암페어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7.9형 17.1 킬로와트 퍼 아워인데 뭐 네. 지금 18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좋아지긴 한 거죠.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킬로와트가 올라간 거지. 예. 볼트는 낮아진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암페어가 올라갔다는 소리죠. 그 소리는 이 배터리 셀이 개수는 줄었지만 순간 방전량이 늘었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역시 구형처럼 LG화학에 공급을 하죠? 네, 맞습니다. 예. GM은 LG 없으면 폭 쓰러져요. 그래서 저기 저기 LG화학의 그 디트로이트 근처에다가 공장도 좀 크게 지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물류도 줄이고 가격도 낮추고. 그러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전략적 제휴 관계가 있다라는 거. 예. 좋은 면이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파나소닉처럼 테슬라에 콕 깨가지고 몰빵이 되는 케이스. 이거는 잘하면은 이제 그 후림을 당하는. 이미 거기에 코가 좀 되게 많이 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가팩토리 짓는데. 예. 테슬라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프라를 댈게, 너희는 이 퍼실리티하고 리소스를 대. 말이 좋지, 자기네는 땅하고 전기선 끌어다 댄 것밖에 없잖아요. 뭔가 달콤한 말인데요. 예, 그리고 파나소닉 보고, 그, 뭐야, 그, 생산 자재, 생산 설비, 그리고 원자재, 몽땅 다 돼. 기술도 돼. 만약에 혹시나 그 테슬라 폭망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기가팩토리에서 만드는 배터리 어디다 팔죠? 이게 파나소닉이, 이, 후림을 당한 것 같아요. 걔네가 쓰는 건 그 다른 회사에서 지금 쓸 수가 없는 못 써요. 거잖아요. 예. 그 18650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실린더 큰 거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예. 딴 데 안 써요. 그니까요. 그 우리 저기 LED 손전등에도 못 써요. 아, 그럼 그 18650 그 다음 그게 지금 어디? 그럼 그 그냥 다른 그 모바일 기기에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이거 원형인데 모바일 기기 어디 들어가요? 아, 그 안 맞는 사이즈죠? 그렇죠. 예. 아, 안 쓰. 참 깝깝하죠. 예. 제가 걱정할 건 아니고요. 아, 근데 하여튼 근데 테슬라는 어쨌든 간에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 테슬라가 망하면 전기차한테 큰 데미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단 근데 저기 네. 2차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하죠. 라이더 님 이거 이미 타보셨죠? 네. 예전에. 저, 예. 저는 좀 지금 이제 처음 타는데. 네. 그, 하여튼 전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네. 그냥 일반 뭐 전기차 이런 거 다 선입견 지우고. 네네. 그냥 보통 차 타듯이 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전기차인데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전기차의 그 조용함과 전기차의 그 순간적인 응답성. 예. 이거 다 즐길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뭐 충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예, 멈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타면. 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RV를 가장 현실적인 전기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그 배터리 용량이 이제 18kW 정도잖아요. 예. 그런데 멈출 걱정 안 하고 넉넉하게 타야 된다고 하는 볼트 EV. 이거 60kW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볼트 ERV 세대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를 볼트 EV에 혼자 싣고 있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은 이 리튬 이온처럼 이 소중한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를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배터리 전기차가 배터리를 많이 담는 거. 또 사실은 조금, 좀 잘 생각해야 돼야 된다. 그래서 좀 요즘에 차를 좀 가볍게 만들려고 하려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이야 전기차가 세계 판매량이 뭐 10만 대, 20만 대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전 세계차 판매량이 1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순간이야 보면 한 400만 대, 500만 대가 되면은 그때 리튬 전쟁 납니다. 그 볼리비아 가서 우유니 해서 캐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지네 나라 이제 또 막 캐고 다닐 거고. 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자원 전쟁이 날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자원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ERV가. 예. 현실적인 전기차일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얘가 지금 ERV 이런 거 지금. 네. 거의 GM만 거의 쓰고 있는 거니까 이게 무슨 메인스트림이 되거나 그러지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떠내려간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전기차 그 주행 거리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면서. 네네. 예, 조금 뭐라고 할까. 메리트가 예전보다 좀 떨어져 보인다, 좀 그런 면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전기차가 배터리를 독식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전기차가 멀리 가는 거는 결국은 에너지 용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2세대의 경우에는 1세대에 비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 슬릭하게 변했죠. 디자인이. 일단은 그 확실히 에어로다이나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친환경차의 기본에는 충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앞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즘에 쉐보레 룩하고 이제 많이 DNA가 같아진 예.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차는 이제 전임 회장 작품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쉐보레 차들의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1세대에 비해서는 정상적인 차의 느낌이 더 강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차가 이제 좀 보통차 같은 느낌이 있다. 우리가 아까 승용차 같은 느낌으로 주행 감각도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예. 그 부분하고 디자인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테일게이트 열리는 거가 조금 다른 차하고 달라요. 한번 볼까요? 네. 리어 쿼터뷰 요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예. 이 차는 거의 세단에 가까워요. 세단 아니면은 약간 패스트백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서는 사실 트렁크만 열려도 별로 뭐라고 할 사람 없을 정도의 디자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테일게이트가 대단히 크죠.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열리는 면적이 넓다라는 게 차한테는 그다지 좋지 않은 부분인데도 아. 사실은 이제 실용성도 가미한다. 아,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옆에 이 캐릭터 라인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각도가 되게 가팔라요. 예, 쇠기형이군요. 네, 이게 쇠기형이면서 사실은 뒤에 그 이 트렁크 엣지가 예. 사실은 되게 높아요. 높은데 그게 껑충하지 않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옆에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따라 올라와 주면서. 예. 그래서 사실은 패스트백이나 세단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이건 정말 쿠페예요. 아. 그러니까 눈속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테일게이트 열리는 게 안 열릴 것 같은데 또 열어놓고 보면은 해치백만큼 트렁크가 넓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참 네. 크게 열리네요. 네. 면적이. 열기도 많이 열리지만은 만약에 그냥 쿠페였다면 여기 트렁크 끝부분의 높이가 예. 되게 낮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트렁크가 이 끝부분도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예. 그렇다는 소리는 트렁크가 실제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소리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도 껑충하지 않게 보이게 하려고 되게 여러 가지 트릭도 많이 쓰고 고민한 흔적이 많은 차예요. 이 차가 보니까 이 범퍼 높이가 되게 높네요. 이 턱이. 그렇죠. 이것도 마치 차가 껑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한 가지 요소죠. 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네. 이 테일 램프부터 저 끝까지 굉장히 네. 길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경사가 되게 많이 올라와서 예.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쭉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이 높이가 되게 높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네. 여러 가지 트릭을 많이 썼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실용성도 포기할 순 없고. 예. 그리고 디자인도 좀 더 미래지향 되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배터리 팩이 안에 당연히 신경을 빠질 수 있죠. 그러면은 차 지붕이 너무 빠르게 내리면 뒷좌석에 헤드룸이 너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확보하려면 지붕 라인은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거죠.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방음이 되게 잘 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완전 돌밭이잖아요. 네. 근데 이 돌 튀는 소리, 그러니까 타이어 부딪힌 소리가 여기 원래 소리가 되게 많이 나는 노면인데 조건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되게 안 나요. 맞아요. 네. 이게 또 그냥 자갈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저기 화산암. 화산암을 부신 거예요. 여기 제주도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 소리는 뭐냐면 화산암은 되게 부딪히면 자갈자갈자갈 소리가 나잖아요. 예. 아, 별걸 다 하세요. 진짜. 아, 왜냐면 그게 밀도가 낮아서 그래요. 예. 예. 하여튼 그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울려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아까 우리가 발로 밟아서도 소리가 많이 나는 놀이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차가 와, 생각보다 하체의 방음을 되게 잘했다는 네.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인 장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차는 타면은 그러니까 그냥 좋은 차예요.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그냥 잘 만든 차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차가 그 보조금 체계에 떠내려가 버린 게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뭔가 약간 좀 붕 뜬 느낌이 네. 있죠. 예. 그러니까 진짜 뭐 다른 뭐 아이오닉도 보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제일 비싸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실질적일 수 있는 전기차들. 예. 사실 가다 쓰지 않는 전기차들이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특히 ERV는. 그런 차들을 사지 않게, 사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차가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구조가 전기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긴 해요. 예.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전기차로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차. 예. 그리고 실제로 써도 겁나지 않는 차. 예. 쓸까봐. 그런 차인데 그 보조금 체계 때문에 역차별을 당해서 못하게 된다. 그거는 조금 아쉽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엔진이 탑재된 전기차인데 네. 충전과 그러니까 방전의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그런 전기차이고 네. 일반적인 운전 감각과 차와 네. 운전 감각 거의 똑같은 그쵸.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을까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인데 완성도가 올라갔고 네. 그리고 안전 대책도 있다. 그리고 진짜 아까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들이 쓸까봐. 전기 배터리를 왕창 싣고 다녀요. 그렇죠. 욕심쟁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으면 배터리를 과하게 많이 싣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 리튬 같은 소중한 자원들을 혼자 독식하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저는 그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로써 쉐보레 볼트 ERV 예, ERV 간단하게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볼트 EV 예, 내일은 볼트 EV 시승도 같이 해주세요. 네.